안녕하세요. 네, 환경보건 문제풀이 460제 시간입니다. 460문제를 여러분들하고 함께 이제 풀어볼 건데요. 수업 들어가기 전에 앞서서 우선 출제 경향들, 이게 실제 기출문제들이다 보니까 출제 경향들에 대한 말씀을 먼저 좀 드리고, 출제되는 스타일들, 최근의 경향들, 시험별로 말씀을 좀 드리고, 그 다음에 이제 문제를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될지, 물론 이론을 가지고 그냥 들이다 파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긴 한데, 그 이론을 어떻게 응용해서 시험 문제로 바꿔서 냈는지, 이게 아주 보다 보면 흥미로운 내용들이 많이 있고, 그리고 문제를 통해서 또 공부하는 게 효과적인 부분들이 또 있거든요. 이런 부분들을 물어보는구나 하는 그런 걸 우리가 캐치할 수가 있으니까, 그런 것들 하고, 그 다음에 우리 교재 구성 방식, 그거를 보는 방식을 좀뭐 별건 아니지만 말씀을 드리고,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어떻게 이걸 가지고 우리가 합격을 할수 있을지. 물론 이 460문제가 모두 다 담고 있는 건 아니지만, 그래도 최대한도로 우리가 모을 수 있는 문제들을 다 끌어 모아서 아주 다양한 문제들을 가지고 있으니까, 우선 첫 번째로는 출제 경향을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. 최근 출제 스타일이 우선 법령에 대한 문제가 반드시 나오고요. 그래서 우리 지금 교재를 보시면 챕터별로 지금 분류를 해놨거든요. 챕터별로 분류를 해놨는데, 이 챕터별로 되어 있는 분류와 챕터별 볼륨들을 보시면은 사실 이게 출제 범위와 출제 비중이라고 봐도 크게 무리가 없을 겁니다. 그러니까 해당 챕터에 첫 페이지 보시면 이제 1부터 11챕터까지 되어 있고, 마지막 챕터는 이제 모의고사로 되어 있는데, 모의고사 이제 넉넉하게 100문제 담았습니다. 그랬는데, 아무튼 요 11가지 챕터로 제가 이렇게 좀 해쳐 모여 시켜가지고 소트에서 분류를 해놨는데, 이게 출제 범위라고 보시면 되겠고, 그다음에 각 챕터별로 볼륨들이 속해 있는 문제들의 개수가 있을 거잖아요. 저는 챕터별로 문제 개수를 그냥 1년번호대로 쭉 내려놨는데, 챕터 1이 32문제예요. 그 다음에 챕터 2가 33번부터 91번 뭐 이래요. 그러니까 거의 한 60문제 가까이 되는 거죠. 그리고 물환경과 보건도 보시면은 92번부터 한 129번 뭐 이렇게 되거든요. 그러니까 이 보시다 보면, 이 챕터는 이렇게 문제가 많지? 그거는 뭐냐면 그만큼 비중이, 출제 비중이 높다.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. 법령이 무조건 나오고, 그 다음에 이제 이슈가 되는 문제들. 아, 이게 아주 발 빠르게 나와요, 환경 쪽에서는. 그래서 국내에서 이슈가 됐던 것들은 조금 늦게 나오는데, 전 세계적인, 전 지구적인 이슈가 되는 그런 환경 문제들은 또 굉장히 빠르게 나오거든요. 국내에서 문제가 안된 것들도 막 나와요. 그러니까 어떻게 뉴스까지도 좀 같이 챙겨보는, 근데 뭐 뉴스를 어떻게 다 챙겨보겠어, 환경 뉴스를. 이게 다 우리 이제 카페에 쭉 올려져 있으니까. 그리고 저희 학원 스태프분들께서 아주 매일, 아주 휴일도 없이 매일매일 한건 이상씩 올려주시거든요. 거기서 이제 추려가지고 보시면 됩니다. 원하는 키워드로 뭐 환경, 뭐 보건, 아니면은 뭐 질병청, 보건복지부, 요런 키워드로다가 찾아보시면 되고, 그 다음에 정책에 대한 부분은